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렇죠. 페달이죠. 2019년 전 세계 150개 한정판으로 출시된 잭슨 오드의 블랙 블룸을 네.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 블룸은 블룸의 강력한 성능은 그대로 무게는 더 가벼워진 모델입니다. 저희가 처음 블룸을 다뤘을 때 사운드와 기능에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네. 은총 씨도 구입을 하셨죠? 네네. 블룸은 EQ와 컴프, 부스트와 서스테이너가 합쳐진 3-in-1 이펙트 페달이고요. 완벽한 기술력으로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부스트를 한 개의 페달에 담았고 유저에게 다이나믹한 톤 컨트롤을 제공하는 페달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기존의 블룸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변화된 외관과 사운드에 초점을 맞춰 리뷰를 네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잭슨 오디오가 우선 히트작을 만들어내고 더 가벼워진 케이스에 컬러를 입혀서 한정판으로 출시하는 버릇이 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프리즘 부스터 같은 경우도 여러 그쵸. 가지 색깔로 나왔었죠. 이 못된 마케팅에 여러 명이 당하고 있는데 사운드는 똑같은데 색깔이 바뀌고 가벼워진 데다가 한정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또 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쵸. 얘네는 좀 기다렸다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이 컨트롤 로브와 컨트롤 로브는 기존 블룸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리뷰를 하지 않고 그동안 스튜디오와 스테이지에서 블룸을 오랫동안 사용해 오신 은총 씨께서 블룸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기능이나 사운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네네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은총 씨는 블룸을 보통 어떤 때 주로 사용을 하시나요? 일단은 블룸이 좀 좋았던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프리즘 부스터 뒷단에 두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즘 부스터가 이쪽에 있겠죠.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로 가는 네. 선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블룸이 가지고 있는 이 또 특성이 있어요. 이제 네. 또 칼리 76을 또 이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칼리 76이 좀 훨씬 더 내추럴한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블룸보다는. 근데 이제 블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부스트 기능이라든가 이제 3Q 밴드 기능적인 것들 때문에 기타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성의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지 않나. 어떻게 보면 착색일지도 모르겠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착색을 시킨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블룸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좀 잘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프리즘 부스터는 늘 온, 늘 켜져 있어요. 늘 켜져 있어서 어느 정도 기타의 선을 좀 굵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기본적으로 컴프를 저는 너무 많이 걸진 않아요. 어느 정도 적당히 걸어놔서 엔간하면은 뭐 켰으면은 좀 계속 가지고 가는. 네. 근데 이제 뭐 굳이 키지 말아야 될 때는 이제 또 안 가져가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곡에 있어서 네. 클린 톤에서 드라이브 톤까지 좀 다이나믹이 크다. 네. 그러면 블룸을 굳이 키진 않아요. 그 뭐 보통 그럼 장르라고 하면 약간 모던 락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가요? 팝? 이 정도에서는 잘 안 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의 그 음악의 시작과 끝이 그 클린톤에서 약간 크런치 정도만 네.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더 켜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그것도 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앉아서 연주를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켜놔요. 키고 끄고 이거를 발을 빨리 네네. 양발을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서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블룸을 아싸리 다 켜고 가버리거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레드락스를 내가 밟아야 되는 곡은 네. 블룸을 안 킵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나 이 컴포에서 오는 착색감이 좀 많이 좀 짙어질까봐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럼 뭐 소리를 잡으시면 잘 잡으신 대로 하면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특히나 좀 좋아하는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스폴에 물렸을 때 그
험버커 픽업 기타에 물렀을 때그 나는 컴프의 질감을 되게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스트랩보다도. 그래서 그럴 때도 좀잘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아까 착색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블룸을 밝게 되면 기타 톤 자체가 약간 화사해진다라는 느낌이 그죠, 있어요. 그죠, 그죠.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긴 있는데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호 쪽이 좀더 많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전에도 저희가 뭐 프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룸 이런 잭슨 오디오의 제품들을 얘기를 할때 스탠다드급 기타를 가지고 하이엔드급 기타 사운드를 맞아요. 연출할 수 있다라는 그쵸, 표현을 그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뭔가 이 2% 부족한 그쵸, 그쵸. 그 사운드에 약간 이제 올드한 표현을 빌자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강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맞아요. 페달입니다. 일단 달라진 외관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케이스 자체가 네네. 검은색으로 바뀌었고요. 네네네. 바뀌면서 이제 좀더 가벼운 실제로 블룸은 굉장히 무게감이 어우, 있었던 굉장히 무거워요. 이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이제 케이스로 인해서 사운드가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저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케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동일한 사운드, 동일한 기능 연출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아무래도 좀더 가벼운 쪽을 선호하는 그렇죠. 편이고, 왜냐면 보드가 무거워지기 그렇죠. 때문에. 보드 위에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무게가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얇아지면서, 그러니까 가벼워지면서 조금 이제 덜 견고해진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잭슨 오디오 제품들이 워낙 견고하게 맞아요.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운드를 오늘은 많이 들어보는 네네. 시간을 가져보죠.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소개 한번 해주셔야죠. 아, 네. 이건 제 기타입니다. 네. 저의 60 커스텀샵 네. 그 레릭이고요. 네. 헤드매칭으로 돼 있네요. 저는 처음에 이게 회색인 줄 알고 샀는데 네. 알고 보니까 뭐 골드 뭐 그쵸. 머시킹이라는데 뭐 굉장히 유니크한 색깔이에요. 예, 밝은 데서 보면 또 금색이고 네. 또뭐 희한한 데서 보면은 은색 같고 회색 같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렉은 그렇습니다. 뭐 빠따렉이고요. 네. 네, 그렇네요. 선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컴프 쪽을 먼저 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뭐 예전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컴프는 딱히 뭐 그런 착색감이라든가 이런 네. 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네, 느낌. 자연스럽게 걸렸었고. 한번 꺼볼까요? 꺼볼까요? 이제 컴프가 걸리면서 이제 볼륨을 그래서 네. 이제 제가 클린 톤을 걸었을 때랑 뭐 약간 톤앤테크처럼 되네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볼륨과 이 껐을 때 볼륨을 1대1로 맞춰놓으시면 네. 돼요. 지금 뭐 거의 약간 크네요. 그죠. 요 톤과 요 톤이 볼륨 차이가 들으셨다시피 착색감은 거의 없고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네요. 네네 컴프가 이제 눌려서 이제 소리가 이제 그 응집됐다라고 그죠. 표현할까요? 단단해지는. 네, 그 느낌을 이제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즘 이 컴프의 좋은 점 뭐냐면 지금 이제 12시인데 이 블렌드 기능이죠. 그쵸. 아무래도 블렌드 기능 내가 어느 쪽에 두고 만약 이쪽으로 다 했으면 이 소리와 이쪽으로 다 했을 때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컴프가 걸리는 힘이 강해지겠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블렌드라는 것 자체가 드라이 소스와 웻 소스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으로 다 돌려버리면은 이제 드라이 시그널이겠죠. 원래 본연의 소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의 경우의 수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컴프가 굉장히 많이 걸린 소리가 필요하는 또 톤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요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약간 치고 올라오는 그렇죠.
역시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지금 프리즘 부스터를 키게 되면은 요런 궁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 쓰는 세팅 소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톤앤테크네요. 자연스럽게 블룸을 어떻게 쓰십니까? 약간 이건데. 그래서 피킹 뉘앙스로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프리즘 부스터를 맞춰놓고 이제 컴프랑 이렇게 같이 그렇죠. 이런 이게 팁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연주를 처음 시작해서 톤을 잡아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 분명히 자기도 좋은 기타에 좋은 앰프를 쓰는데 이 속된 말로 이 쫀쫀한 사운드가 왜 안 나오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럴 때 뭐 기타를 바꾸거나 앰프를 바꾸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출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렇게 컴프를 잘 아시는 분한테 조금 배워서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앨범에서 듣던 사운드 있잖아요. 클린 사운드도 있고 쫀쫀한 사운드.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걸 연출하시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일 그렇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네. 여튼 뭐 형님 지금 보드에 컴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형님도 역시 그 예전에 저처럼 저 컴프를 좀 잘 사용하시지 않는 네네. 약간 그런 네. 근데 항상 이 컴프 계열의 이펙터를 은총 씨랑 다루고 있으면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올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블룸 때문에 이제 좀 올리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네. 같고 그때 블룸이 저희가 리뷰했던 날 제가 바로 사갔기 때문에 네. 네. 지금까지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사운드를 이 사운드가 보태지면서 좋았던 것들이 이제 또 빼먹을 수 없는 이제 되게 심플한 네. 부스트 기능이죠. 네.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다가 클린톤으로 이제 솔로가 될 때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머큐리 7이랑 같이 물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부스트 기능을 통해서 되게 동일한 느낌의 곡을 부스트를 끈 상태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키면요? 네. 이런 게 이제 칼리 76과 좀 확실히 그쵸. 구별되는 차별화되는 기능이죠. 이제 블룸의 이 부스트 기능과 네. 이제 3밴드 EQ. 근데 이제 뭐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그 칼리 76과는 아무래도 컴프를 되게 세심하게 이제 조작하는 거는 좀 떨어집니다. 네네. 확실해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프 노브가 3개뿐입니다. 3개. 네네. 3개뿐이어서 요거 안에서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컴프를 관장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2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볼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룸이 그 입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뭐 많이 달려 있으니까
뭐 되게 어려울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컴프를 조작하는 건두 개뿐이에요. 그쵸. 여러분, 요걸로 그냥 돌려보시면서 레벨만 맞추고 얘들만 가지고 톤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칼리 76은 좀 다르죠. 그쵸. 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칼리 76을 가지고 컴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유저라면, 컴프만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칼리 76을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컴프도 그렇고, 부스터도 그렇고, 차 드라이브나 딜레이 같은 경우는 취향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컴프나 부스트 같은 경우는 톤에 말 그대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칼리 76을 기가 막히게 다루면서 부스트를 이제 엄하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춘 블룸을 하나를 구입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럼요.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컴프를 키지 않았을 때도 그냥 걍 부스터로도 사용이 네. 가능하니까요. 그냥 그죠? 부스터만 키면 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시계즈를 킬 건데요. 듣고 먼저 끌까요? 네. 시계즈로 제가 솔로라고 했단 말이죠. 하다가 부스터로 키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 블룸을 가지고 있는 그 블룸은 사실 그 저희가 이제 10점을 드리는 거에 대한 약간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많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가격과 성능 그리고 외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같은 경우 그쵸.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실제로 이뻤던 페달 중에서 소리가 나쁘지 않았던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죠? 느낌도 있네요. 그런 느낌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사람이 결국에는 또 손이 가는 게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블룸은 이제 손이 갈 구석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활용을 하는 방법을 내 스스로 뭔가 정해놨을 때.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EQing을 또 이제 가보면 EQing 되게 쉽잖아요. 이게 한 발 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톡 밟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EQing을 이제 뭐 형님 좋아하시는 이제 미드 깎고 깎고, 요 EQ 세팅으로 내가 쓰고 싶으면 요 세팅으로 계속 치고 있는 거죠, 그냥. 근데 하지만 이 세팅이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끄면 되겠죠. 네네, 도와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래 세팅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이 드라이브 톤에서 좀 티가 많이 날수 있겠죠. 이거였는데. 지금 이제 소리가 잘 담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쵸. EQ형의 이제 급감적인 변화를 이 블룸 하나로, 지금 그러니까 블룸 하나로 컴프, EQ, 이제 부스터 이게 다 돼버리니까, 그쵸. 이건 비싸도 사실 비싼 이펙터가 그쵸.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리고 그 퀄리티들이 다 좋고,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또 EQ를 또 어떤 식으로 많이 쓰시냐면 이제 미들 부스터로 많이 쓰시기도 하죠. 왜냐면 미들이 이제, 미들을 주게 되면 소리가 앞으로 네. 튀어나오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잠깐 꺼주시겠어요, 형님? 네. 제가 이제 소프트한 요정 하고 있었는데 좀더 앞으로 그죠? 튀어나오게. 기타들에 보면은 이런 스트렛, 이제 슈퍼 스트렛 같은 경우 특히 뭐 제임스 타일러도 마찬가지지만 미들 부스터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 스튜디오 풀옵션이라든가 그 옵션 기능 중에 미들 부스터가 왜 달려 있냐면 이제 솔로시라든가 내가 이제 셀프로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끔 하고 싶어서 이제 진행하는 건데 얘는 다 달려 있어요. 그쵸. 그리고 한 발에 밟히고 딱히 실수할, 그러니까 실패할 일도 없더라고요. 네. 제가 밟아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두개잘 밟혀요.
그리고 EQ가 밟힌 상태에서 컴프라든지 부스트라든지 자유롭게 또 네, 사용이 맞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어진 이펙터입니다. 맞습니다. 그 일반 페달을 밟으시는 느낌으로 정중앙을 밟아버리면 두 개가 다 네. 밟히니까 EQ 켜지고요. 살짝 사이드로 하면 컴프가 켜지고요. 이 화면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쪽으로 밟으면 그쵸. 컴프가 켜지겠고 이쪽으로 하면 부스터가 네. 켜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밟는 걸 생각해서 위치만 잘 두시면은 활용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뭐 한정판이 그쵸. 나왔다니까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있어서 이걸 또뭐 하는 거는 좀 낭비고 이쁘긴 정말 이쁘네요. 네. 그뭐 약간 좀 다른 사담입니다만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뭐 그런 페달보드만 올리는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어떤 페달보드는 지가 어디서 다 구해가지고 흰색으로만 그러니까 뭐 드라 모았다. 예뭐 드라이브 페달 뭐 컴프 이뭐 코러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얗게 짜는 사람도 있고 어제는 제가 하나 본게 빨간색으로 다 짰더라고요. 매력 있네.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예전에 그 흰색이었나? 하여튼 제가 모르겠는데 그 프리즘 부스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즘 부스터도 뭐 흰색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네네.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색깔이 나왔죠, 프리즘 부스트는. 그러니까 이 이제 그이 잭슨 오디오에서 요 칼라 리미티드로 가지고 이 재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사담이었습니다만 블랙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블랙으로만 다 차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 그때 기억이 완전히 다 되살아나면서 그러니까. 아 맞아 이 블룸이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극찬을 했었고 이게 뭐 사운드면 사운드 기능이면 기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맞아요, 맞아요, 우리를 이렇게 열광시켰는지를 다시 맞아요. 한번 기억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아, 줘보도록 점수 할게요. 주나요, 이것도? 네, 주하정.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네. 20점! 네, 네, 이건 뭐 똑같죠, 받아갑니다.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소리가 달라진 게 아니기 저는 근데 때문에. 약간 야구르기도 해요. 뭐가 야구르냐면, 물론 저는 구입을 하지 않았지만, 앞서서, 오리지널 은색 케이스에 블룸을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약간 배가 아플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모든 전자기기들이 이제 최신 출시작이 깡패라고 하지만, 이렇게 얍삽하게, 항상 색깔 아, 바꿔가면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프리즘이 뭐 예. 남색도 네, 나왔었고, 맞아요, 맞아요. 보라색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보라색 나왔을 때 조금 흔들렸었어요. 어, 너무 너무 이쁘다. 예뻐서, 근데 그래도 사진 안 하는데, 그래서 뭐, 뭔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은색이, 이 메탈이 좀 고급져 보인다 나는 그 생각을 하고 그냥 거식했었는데, 와, 블랙은 힘드네요. 블랙은 좀 짜증나네. 맞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은총 씨처럼 프로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보드를 여러 개 쓰잖아요. 볼륨이 여러 개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는 은색 넣어놓고 하나는 검은색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